안녕하세요.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. 이렇게 딱 느껴진 게 뭐냐면 올해 들어와서 느껴진 게 초반부터 뭔가가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었거든요.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. 근데 이 느낌이 뭐냐면 큰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.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어떤 구조대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구조대다 보이지도 않는 망망대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형국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. 뭐 코로나가 언제쯤 딱 잠식이 돼서 끝나겠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제가 받는 느낌에서는 장기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인 거죠. 그냥 뭐 치료약이 빨리 개발됐으면 하는데 치료약이 개발되기가 어디 그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 유사한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을 계속 하지 않을까.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게 항세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.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주춤하다가 지금 수도권에 또 터졌잖아요. 그렇듯이 이게 빵 터지다가 조금 잠잠하다가 빵 터지다가 잠잠하다 이게 쭉 이어질 거란 얘기죠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용하게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그 나라들이 하나씩 올라올 거예요. 뭐 이탈리아나 이란이나 프랑스도 꽤 많이 걸렸던데 그런 나라에서도 유럽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침체될 거라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올해까지 꼭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. 뭐 한 저는 5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월 정도, 5, 6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침체기가 올 것 같아요. 올 것 같고 그리고 올 하반기 9월 정도 그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많이 잡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. 우리나라는 9월 정도 되면은 가을쯤 좀 잡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복병이 나타나서 또 국민들이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도 힘들 거란 얘기죠. 다행히 내년 운으로 봐서는 정말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.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내년에는 복구되는 해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. 올해는 많이 힘들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빠지고 이러지만 내년에는 복구되는 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큰 삼재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난국이에요.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잘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이 정신력이 굉장히 강해요. 정신력이 강하고 결집성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빨리 잡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 대신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각자의 이게 당파 싸움을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이게 서로 한 손을 잡고 끌고 나가도 모자랄 판에 그런 자기의 권력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 이분들이 오히려 국민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. 조심스럽게. 그러니까 협동을 해서 합심을 해가지고 올해를 잘 넘어가면 내년에는 진짜 복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대처하는 그 지금 이 상황이 나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잘 대처하고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어요. 코로나를 어떤 음성인지 양성인지 테스트하는 그런 것도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그것도 개발하고 했다고 하니까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발전이 보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의학이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. 수준이 높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은 약을 개발을 하고 물론 시간은 있지만
치료약이라든가 코로나 치료약을 개발을 하면서 오히려 부수적으로 다른 치료제까지 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게 의학적인 발전이 굉장히 보인다고 느껴져요. 의학적인 발전이 굉장히 보여지고, 그리고 반면에 산업적으로는 좀 침체된 국면이 좀 많이 있잖아요. 기존에 발전했던 산업들은 조금 내려갔겠지만, 조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영세업자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조금 이 사태의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올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. 물론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있긴 하지만,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좀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. 사람들은 쉽게 쉽게 그 힘든 고통의 끈을 놓으려고 하거든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더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. 절대로 지금 뭐 어느 정도 뭐 5, 6월 달 된다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뭐좀 잠잠해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풀어지면 안 되거든요. 그러면 중간중간 또 뻥뻥 터질 수가 있어요. 집단 감염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만큼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본인 스스로 굉장히 철저하게 위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.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나타나게 될것 같아요. 지금 현실에서.